전국 지자체와 주요 공공기관 등 4천여 기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전시 업무 절차를 익히기 위한 을지연습을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불시 비상 소집 훈련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 이동 훈련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정보 연습입니다.